죄송한데요. 제가 이제 수업에 가야 돼서 그런 방문을 좀 잠궈야겠는데. 이 시간에 기숙사 열쇠 관리하는 건 저밖에 없어서. 하세윤 씨라고 했죠? 아, 남자 같은데. 손에 들고 있는 거. 비닐 아니고 지팡이. 나는 아, 진짜 입사라지만 씨. 나무 위에서 살다 누가 버릴라 안 갈 거야.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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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역시 그건가? 가족들이랑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? 그게 뭐 어때서 그래? 그 필리핀에 아시아 숲에 사는 수상생활자들도 카메라 숲 찍고 살잖아. 너 형사 된 지 몇 년 됐냐? 어? 2년 됐습니다. 뭐가 그렇게 좋아? 아, 잠복근 하면서요 이렇게 선배 형상을 이해하는 거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. 야, 조지, 너 형사 된 지 몇 년 됐냐? 2년 됐습니다. 아, 이거네. 아, 얘한테부터 나 똑바로 이거. 어? 아. 얼른 내려가. 아. 자기 이런 거 오른쪽이야. 뒤. 이건 앞이야. 내가 이긴 거야? 아니 이건 뒤일세. 뒤는 이쪽이야. 뭐야? 이건 앞이야. 이게 앞이지. 너 성평 통보란 거 처음 보냐? 어? 무슨 소리야? 어느 쪽이야? 어느 쪽이야? 어딘가 앞. 근데 의외로 우리 별로들 안 놀라네요. 이렇게 침착한 것 같지 않아요? 뭐 예상했던 일이니까요. 아유 아버님! 이런 일이 생기다니 숨진 것 같아요. 영복을 빕니다. 안으로 내려오시겠어요? 편집장입니다! 아. 누구냐니? 나한테 무슨 새! 이것저것 사가지고 돌아오거든요. 한 달에 한 번쯤은 있는 일이죠. 아, 예, 잘 됐네요. 뭐 현장을 보지 않고서 실태를 파악할 수 없으니까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전문가분께 의지할 수밖에. 아, 그 이 다락방은 언제부터 있었나요? 2년. 생각나지 않는다. 그리고 1833년 12월 14일 그는 안스바의 작은 공원에서 낯선 남자의 칼에 찔려 사망했다. 그를 감금한 자가 누구였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. 희미하게 기억이 나는 건 늘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다는 것. 꼭 누군가 볼륨을 크게 틀어서 잘 들리는 데가... 아니 꼭 저런 식으로 빛나더라고. 재앙이 일어나기 전날 밤이면은. 재앙이요? 에휴, 왜 그 오래전에 대한항공 비행기 사고, 어? 상풍백화점 붕괴, 서울 아현동의 도시가스 폭발 사고, 저기 미국의 9.11 테러 사건도 있었잖여. 미국에서 일어날 일까지 알 수 있다고요? 난 말이야. 들어가 봐.